안녕하세요. 오늘 250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가서 독일 그 루터의 그 기념관, 도서관일까요?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자료가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 루터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한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배울 때는 뭐 작게 뭐 이렇게 뭐 루트 95개 조항이라든지 이런 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박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고 그 종교개혁의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박물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좀 이제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렇지만 이 책이 이제 그 작게 요약을 잘 해놓은 그런 책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파가 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읽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롤랜드 베인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은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종태 씨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서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든가 100여 권이나 되는 바이블 마르틴 루터 전집이나 55권 되는 미국어판 루터 전집을 독일어나 영어로 읽을 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서 몇 권의 책으로 요약해보라. 최소한 나 같은 주변 없는 사람에게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Here I Stand의 저자 롤라인 베인톤 씨는 이것을 해냈다. 그는 마치 하나의 물체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진작가라고 할까? 그는 루터와 당시 강자인 교회, 루터와 독일 민족, 루터와 그 친구들, 루터의 그 가정, 루터 국가, 루터의 교육, 루터의 성서 등의 여러 모습을 멋있게 박진감 넘치게 찍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저자에게 반했다. 종교개혁의 말바꾸 소리를 듣는 것 같은 환상에 적게 하는 것이 그 솜씨는 참으로 절묘하다. 그리고 나는 궁지를 가진다. 루터를 이해하려면 누구나 읽기 마련이라는 이 소중한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종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비테메르크 거기 박물관에 갔을 때요. 이런 이제 인쇄가 되어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루터의 이런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따와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 박물관에 들어갔던 그런 체험을 할 수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것 사파들이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목차에 보게 되면은 제1장의 서원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종교적인 동요 수도원이라는 항구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고요. 2번째는 2장에서는 수도원 생활을 말하는데요. 거룩한 자들의 공포, 자조와의 길, 성자의 공로, 로마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제3장에서는 복음,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신비주의자들의 사다리, 복음적인 체험. 4장에서는 습격, 성 베드로 성당 미언제부 95개조의 논제를 갖다 자기가 섬겼던 그 성당 앞에 붙이게 되죠. 다섯 번째는 5장에서는 사악한자, 도미니크 회의의 공격, 사건이 독일로 넘기다, 카에타누스의 면담, 망명의 위협이 있게 되고요. 자, 6장에서는 작센의 후수, 메크의 도전, 라이프지의 논쟁, 후수를 지지하게 된다. 사실 이제 루터에서는 후수와 관계가 밀접한 관계죠. 제7장에서는 독일 헬라크레스, 이문자이자들, 에라스무스, 멜랑통과 디러, 민족주의자의 후덴과 지켄켄, 8장에서는 포도밭의 멧돼지, 성녀와 교회론, 고소의 재계, 교소, 엑스르게, 이 교세의 루터의 추적, 9장에서는 황제의 호소, 교서의 발표, 적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의 반박, 그리스도인의 자유, 유명한 책이죠. 제10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 바른 기회의 약속과 지소, 황제가 책임을 지다. 루터의 초청장이 다시 발급되다. 의회 앞에 선 루터, 부름주의 칙령. 여기 의회 앞에서 이 엄수의 그 의회 그 사당에 기화장들이 다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주장을 변하지 않는다라고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11번째는 나의 밤모섬, 바르트 브루크에서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 수도원제도, 미사, 폭력의 시작. 12장에서는 유랑자 돌아오다, 혼란 돌아오라는 초청, 비텐베르크의 돌아오는 몸. 13장에는 유일한 기초, 자연, 역사, 그리고 철학. 유일한 계시자인 그리스도, 말씀과 여러 성의 도덕에 대한 이협, 선의 근거. 14장에서는 성벽의 재건, 직업, 경제, 정치, 교회와 국가. 15장에서는 가운데 길, 개혁된 교황 제도의 적대감, 온건한 캐톨릭 신자의 움츠림, 에라스무스, 청교도들의 이탈, 칼슈타트, 혁명적인 성도들, 윈처, 선동자들의 추방. 16장에서는 베헤못, 하마, 레비아단, 리오야단 또는 예뱀, 그리고 거센 물결이라고, 사단들의 거센 물결이죠. 적수, 증글리와 제세례주의 사람들, 종교와 사회적 불안, 루터의 농민들, 민처가 반역을 조장하다. 이 대몰락의 종교개혁에 미친 그 영향을 소개하고 있고요. 17장에서는 인격을 닦는 학교, 카타리나 본 보라, 가정생활, 자녀들 및 식탁의 이야기, 결혼관, 가정의 1호. 가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이제 카타리나 본 보라는 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지역교회, 개혁의 확신, 실제적인 교회 문제, 경건한 제후, 항의, 프로테스탄트의 동맹, 마르크 브루스의 회담, 아우구스트 브루크의 신앙의 고백. 제19장에는 교회 교육, 성경의 번역, 번역에 있어서 교리적인 문제들, 요리문답, 예배, 음악, 찬송. 이런 루터의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이 굉장히 종교적인 음악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장에서는 교회 목적, 목회자, 설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설교, 요나서의 해석, 기도. 21장에서는 신앙을 위한 투쟁, 루터의 끈질긴 투쟁, 그의 우울증, 간접적인 방법, 천사와 씨름, 성경이라는 반성. 이제 루터는 잘 아시겠지만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그러죠. 사실 이제 영적인 그 성직자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내면적인 우울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2장 그 사람의 크기, 백작의 주문, 제세례주의자들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 교황주의자들과 황제, 그 사람의 크기. 이제 참고문은 세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사파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사파가 쭉 여기 지금 그 목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이제 영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루터는 아이슬레벤에서 죽다. 1546년 2월 18일이라. 지금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올해 500주년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그 동유럽에 갔을 때 그런 이제 그 프랑카드가 크게 이제 성당 앞에 그 성당이죠. 그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 앞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비텐베르크를 가보시지 않더라도 그때 상황을 갖다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방대한 책을 이렇게 쫙 요약해가지고 신의 엑기스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꼭 한 번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루터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종교개혁지에 순례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